푸샤푸샤 이게 한글판이었던 걸로 네. 네, 요거 요거 요거. 이건 아까 전에 보셨던 것보다 난이도가 월등히 쉬워요, 진짜. 자, 가장 밑에는 달마 같은 아까 전에 그 보셨던 그 하이퍼비시아 챔프나 슈퍼비시아 챔프보다 쉽고 더 난도가 낮습니다. 햇반인 스팸님도 어서 오시고요. 굉장히 쉬워요, 이건 진짜. 생선 가게 고양이 식사. 얘또 빠르게 두드리면 돼요. 아이고. 연사가 이게 맞나? 아, 맞구나. 무시무시한 괴수 퇴치. 등장하는 괴물의 색을 맞추면 돼요. 아까 전보다 월등히 쉽습니다, 정말.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그 코나미사의 비시바시류하고 비교해보면 좀 많이 좀 2% 부족한 그런 게좀 있을 거예요. 아까 뭔가 이상한 옷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틈 사이로 보이는 UFO를 맞추면 돼요. 자, 뭔가 지나가죠? 자, 바로바로. 또 성공됩니다. 이것도 15개 남았어요. 20판까지 있어요, 이것도. 빙글빙글 그림 돌리기. 아까 전에 보셨던 그림 돌아가는 거 그게 그대로 여기 또 나옵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여자가 나오는. 이거? 맞네요.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타자 연습. 이비비 JIG. 아니, 아까 나왔잖아, 방금. 에이디디 LOP IRS 의미가 좀 없는데 EBB? EBS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밀랑말랑님. 자, 계속 진행됩니다. 비틀비틀 초보 파일럿. 조향성과 기술을 맞춰 버튼 누르면 가속해요. 이렇게 조금 잘못 맞춰도 금방 뜹니다. 이건 못 말리는 보디가드. 자, 적이 등장하면 쏘면 되고 여자를 쏘면 안 돼요. 나올 때마다 그냥 그대로 쏴주면 되는 거라 가지고. 여자를 왜 쏴줘요, 시카님? 여자 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성공입니다. 아슬아슬 슈퍼카 질. 자, 요것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근데 저기 슈퍼비시바시 챔프에 있는 그 게임과 똑같은 게임이에요. 그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게. 가운데랑 오른쪽에 어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에헤? 아, 이쪽 길 아니었네. 아니 근데 박았는데 좋아하고 있어. 저기 저 여자애들이 막 차가 박았는데도 이렇게 왜 저리 좋아하는 거지? 아니 봐봐. 왜 저리 박으면 좋아해 저거. 합격점 90점 넘어갔고. 위기 일발 람보 탈출. 자, 지뢰 색깔 두드려 폭발해요. 지뢰 말고 다른 걸 두드려야 됩니다. 끝났네요. 람보 형님이 여기 또 왜 나오셨죠, 정말? 가위바위보 한판 승부. 이거는 가위바위보는 버튼 하나만, 이 게임이 아니구나. 가위바위보 중에, 저 중에 이기는 거 고르면 돼요. 뭐. 이거. 자, 다음. 또 이거. 어, 비겼네. 자, 8개 남았어요. 저희 그림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깡총깡총 계단 오르기. 이게 요거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1등 합니다. 이거는 제가 찌만 해볼게요. 찌. 아, 묵묵묵 묵만 해볼게요. 묵만 해 충분히 이긴다.
굉장히 지금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겼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색깔에 있는 생쥐를 저 같은 공간에다가 그렇게 색깔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아유, 불건전의 닉님님. 우선,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거 쓸 수 있도록 잘 같이 갈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색깔별로 이렇게 넣어서 맞춰줘야 됩니다. 맞는 게 지금 하나도 없죠? 야, 맞는 게 없어. 아유, 원님이신가요? 우선 300개.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다른 게 들어가면 얘네들이 아유 아이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야마사랑님께서도 초콜릿 1000개. 요새 초콜릿 진짜 구하기 어렵던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르게 두드리면 돼요. 아유, 팔뚝이 그냥 우람하게 앙?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닉님. 자, 저걸 조종해서 깃발 잡으면 돼요. 이거. 게임이 같이 하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푸셔푸셔 미니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미시바시를 정확히 뺏겼죠. 자, 이렇게 되고.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진짜. 자, 네 게임 남았어요. 과수원 경비 아르바이트. 네, 이건 코나미께 아니에요, 베텔기우스님. 우리나라의 그 저기 동성이었던가 거기서 그 뺏겨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건. 나오는 대로 쏴주면 됩니다. 그냥 수박 하나 주고 말지 그냥. 차라리 그냥 수박 하나 주고 그냥 안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렇게 차라리 계란값이 더 아깝다, 진짜. 요새 계란값이 얼마나 귀한데, 정말. 자, 50개네요. 자, 버튼을 순서로 눌러서 햄버거를 만들면 돼요. 아이고! 다음. 이게 또 슈퍼 미시바시 챔프에 그대로 있죠. 아이고! 배틀필드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큐플레이 그것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있었죠.
아찔아찔 번지점프. 자, 번지점프 가는 대로 잡으면 됩니다. 총은 잡아도 돼요. 폭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네, 디아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니, 아니요. 그, 저기, 가차라고 해요, 가차. 가차라고, 푸샤푸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저기, 이런 식으로 잘해주면 되거든요. 이 게임은 노다이로 올클리어하기 상당히 쉬운 게임이라 가지고. 뽀마로 마음분 모바일 64분 시청 중이십니다.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게임 가챠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가챠 동성에서 만든 게임이 비시바시를 그냥 대놓고 그렇게 뺏긴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참. 저는 던드 안해요. 쇼리베라님 85점.